2000년 감독 사임 후에 7년간 이제 외국인 감독 체제로 오다가 이제 2007년이었습니까? 그렇죠. 재차 국가대표 감독으로 네. 발탁이 되는데요. 사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두 번 다시 내가 대표팀 감독을 하지 않겠다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. 어쨌든 아픔을 안고 떠났기 때문에. 예. 예.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, 사실은. 고민을 하고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가족들도 처음에는 아유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. 그러면서 다시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락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? 오기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조건을 내걸었죠. 외국 감독들한테 해줬던 그런 지원을 부족함 없이 해줘라. 사실 히딩크 감독 오기 전까지 정말 열악했어요. 어떻게 보면 정말 히딩크 감독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. 정말 대표팀답게 운영을 하고 지원 자체가 세계 최강의 국가들하고 대결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여건을 만들어준 거예요. 네.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존경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지원을 해달라. 근데 그런 게 받아들여지고 좋다 그러면은 해보겠다.